그 아시아 음식, 그 중에서도 거리 음식을 테마로 한 전시와 함께 치킨을 소재로 했던 다큐멘터리가 방송돼서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도 가깝지만 문화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외 문화, 타문화에 대한 관심은 주로 유럽 중심, 서구 중심이지 않았나. 정말 배울 것이 많고 또 우리의 어떤 여러 문화 요소들과 또 커넥티드 되어 있는 정말 우리가 좀 탐구를 해보고 경험을 해봐야 될 바로 문화는 바로 아시아의 문화다. 그런 것은 아세아 문화원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Yeah, 아세안 문화원에서 개최한 아세안 요리 만들기 프로그램 참여했었었는데 이제 또 재밌는 프로그램이 없나 하고 알아보다가 영화 상영하는 걸 알고 예매해서 보게 되었고요. 이번 영화제 참가하면서 정말 많은 좋은 영화들을 잘 봤고 그리고 또 많은 좋은 연사들께서 오셔서 다양한 이야기 해주고 가셨는데 정말 이를 통해서 얻어가는 것도 많았고 아세안 문화원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하면 아세안 국가들이 우월을 돈독히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예, 앞으로도 이런 많은 행사들을 아시아 문화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